예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성 신. 하나님 말씀 사전전1장8 절입니다. 신의 전장 절. 우리 한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게스나 평안하십시오. 신예, 평안.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주 예수의 은혜로 주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기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주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시작합시다입니다. 이 성령의 시성령 역사로 다시 시작합시다입니다. 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도중 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입니다. 세상은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하고요.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요. 잘 하는 것을 원하고요.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중요합니다어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부 팀에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목사님과 어, 우리 대학생 세 명이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목사님 잠시 저한테 이런 포럼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 뛰다라고 이야기를他牧啊心呢做得好也不是 빨리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 다이야기해요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또 빨리 하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들어서 성교한다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열심히 복음의 문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제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미 오천 종족을 파고들수 있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우리 교회가 2024년 마무리라면서 어, 기도 릴레이로 들어갔습니다. 송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본 11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동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开 그러면 누가 보면 11장 1 3 말씀했습니다. 절 13절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면 아, 생선을 달라 면 뱀을 둘자가 있느냐 나어时候你们会给他蛇呢라면돌르的时候会给他할 자녀에게 부모들이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好的给子마니 <목소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이거太때에 <목소리>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있어在이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함을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시간들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所以希望我을 지나면서 리드나 또 w r 르시나 세계 청년 수련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쇼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고요다在一起그게 이제 2024년 마무리를 하는 말씀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요然2 0그2 4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며 또 2025년을

가능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시대를 살리는 것도 내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 24도에 들어가 서 들어가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가 집중 하 기도 24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기도 영원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왜기도하는냐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나의 가정도 산업도 여러분 하는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들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 때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이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 미래의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4 누리라는 겁니다25 기다리라는 겁니다 25. 영혼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 여러분이 성령의 工当中的时候你会发现一切自然而然就形成了안되는것 같은데 되어져요好像是不行但是可以사업하시는 우리 산업인들 계시죠大家有做的人吧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되어지게 돼있어你知道就是做工的候就成내 힘으로 하면은 내 머리로 하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같습니다拿着好像我的算的候可能行그나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능을 조급하지 마시고요너무 서두르지도 마시고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서 되어도 괜찮고 안 되어도 괜찮고 이런 역사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서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모든 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누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요여와와 함께 존재서 더 반드시 순리. 여기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다 好的라.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 받을 때에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웃은 로的候牢房好没有안 되었다고 눌리는 것이 아니고. 时候并不是被压了 되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并不是傲 요셉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难道요유 인생. 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단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눌리지 않았습니다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后来神他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지 않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속에요어가기를주요니요요 11절 12절 13절에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보면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은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也好也好 성공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그 일체 비결을 바울은 가졌다고 했습니다. 바울也好也好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내게 능력 주린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있습니다모不会受影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을 했잖아요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참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高但是我们주 예수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치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할것입니다那么不能第一点就是我们要知道圣灵的引导是什么要进入圣灵的工当中 성령의 역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就是让恩典成为恩典能够形成这一部分的就是圣灵 오늘 우리 앞에 예배 전에 찬양팀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드신, 오늘의 자매들 찬양을 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 다 찬양했습니다. 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우 은혜를 은혜로 알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은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7절에 말씀했죠. 실지의 화 근데 그 언약을 인간들이 범함으로 말미은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가 언약이 아,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수은혜의그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장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것이다我要让你女的后裔为仇女后裔要与你的后裔为仇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다伤他的脚 그러면서 2 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말씀했습니다在当中说了做了皮子的衣服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견하는 피어림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이걸 가지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이걸 가지고 원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걸 은혜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做了然后成了吧这个不叫做恩典。 <목소리>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은혜라 이야기하라죠. 아무것도 메모 못 하但是却成了这叫做恩典。 근데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한 것도 거잖아? 없는데 되어진 일그 일을 누가, 그 누가 하시느냐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거잖아. 여러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이다 정말로 이 사실을 볼수 있는 눈들이 열리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본다라는 말은 인간의 진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본 안다는 말이고요. 칸그 문제 자그것 무엇으로 해결된 사실인 거를 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네피림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시대 <놀람> 노야멍도 모두가 멸망받는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모이시죠但是唯有挪蒙的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알게 하셨고요.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방주 속으로 피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노의 은혜 가운데 출애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1 4장中이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자체도 은혜고요. 办法出来的这个地方出来这个本身빠져나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면전에 홍해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간了 그때 모세는 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란 말씀했습니다. 모시도여시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비그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남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자, 中데스다라는 연목가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은혜 집에 있어도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들것에 누에있었고요还시躺在担架上 꼼짝 못했습니다没有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것입니다耶稣来 비로소 은혜가 은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은혜가 은혜로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았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 2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성령 의 역사로 말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오늘 내것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2장8절에 말씀하고 있죠. 희가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씀했어. 이 믿음도 저 자신뿐 아니라 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자에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이 이끌지 하시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말씀 듣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골대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는이라 말씀했습니다. 谁能耶是主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怎能坐在呢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서 오늘 또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이 우리에게 인생에 놓고 보면은。

알 만한 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몸은 우는 인간이 전적인 타락. 이 타락했다는 말. 전부 다 堕落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의 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야기 의 내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과학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한적 속죄라 하죠 그 죄를 속죄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몸의 그 유한숫의신도신의회수호타이도성의견인이다도의견인이다 칼빈이라는신학자가성경66권을가지고찾아낸중요한다섯가지단어예요. 지자원무말씀하고있습니까하나님이은혜로우리를부르시고오늘도은혜로우리를끝까지책임지시는그축복 가운데저와여러분있다라.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시면 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느냐첫 번째는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的做工就是让福音能够成为福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시 말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그래서 마태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1 6절고백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들그신의아들그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基도这个意思就是被油膏的那一位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是被匹别了. 왕과 제사장과 선자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的候 그리스도는 땅에 참왕으로 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요참 <리도는> 깨뜨리시고요.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뜨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은 길이 되실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게 되고요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반석의 축복과 함께 내네 교회를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세상의 지옥의 근세를 이기게 됩니다 음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누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응답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신 말씀입니다. 그다이루었다말씀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러면 뭐냐? 지 <목소리가> 문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라는 것는그 <목소리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합니다不是有神重要的答案우리를 <목소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줄리의 사망이 에베소 2장 1절에 재와 허물로 죽었다 했죠. 서 2장 1절에 우리 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그 결과로 육신의 사망도 찾아오게 되고요. 어로의 사망. 그 결과로 영원한 사망도 찾아오게 돼 있어. 소영원 사망이 지금도 모든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어. 리의은지 모든 불신자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풍속 영적 사망이 모든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의 모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음을 모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속고 있어요. 우리 이미 에갇 우리는 도에는 아직도 에리그에리스도그에리스에갇다이리었에다리는아직에니다리그에리에에 끝냈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예没有这么讲过 마태복음 28장 18절이 20절입니다. 마 내가 이제 너의 네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이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것도 감사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天上지의 권柄我都拥有了。하늘의 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다고 말씀했어요主一切的柄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 네, 멘토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내가 너희 모든 영적 사망 문제 해결하고 끝냈으니까 이제는 네가 살아라 말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지금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참된 평안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우리와 진짜 동행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하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악한 사단이 속인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그리스도 되어질 때, 에 우리의 모든 삶은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 4절의말씀을 e n n g o s i m d a n g t i 내 o Chinese to show me, i 이름으로 e 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은 내가 행하리라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은이 복음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개인하죠. 개인화가 되어야 제자화의 응답과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다른 사람에게 역사 이러는건 또중요합니다向别人很重要근데내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화라 이야기합니다 개인화되지 않고서는 제자할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는 것이죠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제자로 세웁니까 제자를 세우지 않고서는 결국 세계복음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했어요. 먼저 개인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복음이 복음되는 어지는복을장에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어요. 그 땅끝까지 이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어 여러분, 는 제자가 일어나고 이3 7 5정종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크리스토 되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합토가리요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셨죠. 그외有了很的信仰生 30년 신앙생활 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인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흑암깡는 허감 흑암을 꺾는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혹시, 몸을 펼출 리량 능력을 쥐쾌해요. 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건강 속에 임한다는 그게 바로 체력인 것입니다. 경제 산업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 그게 경제력이에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게 인력인 것입니다. 모든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죠里面的 그것을 체험하면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는. 우연하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합니이하나우성도들령에서는 은혜를,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역사그 증거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죄함들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속였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했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왜 자꾸, 왜 자꾸 내 체험을 주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2 4사 기도에 기초한 축복을 해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입 염려와 불신앙과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악한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배경 삼도록 만듭니다 창세 3장 6절에 사단이 속인 거죠 그래서 아담하오가 나무를 바라봤는데 그 나무를 본적 무검직도 하고 나옵니다 所以当时夏娃看这个时候就说看起来好做食物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악한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拿着眼睛看得见的欺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악한 사단은 배경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拿着眼睛看得见的我们成为背景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십시다我们唯独依靠基督吧. 불신앙과 염려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신여단환은이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보자의 축복입니다. 의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의 나라와 그일 보자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으로 무릅추거나, 지금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다시 시작해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산업들,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성교지와 지교에, 온라인 예배드리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